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 생명을 전파합시다. 아, 이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 이것이 작품상, 감독상을 받는 세계 최고의 영화상이라는 아카데미 이 상을 그렇게 네 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 이게 전 세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기생충, 별로 그렇게 듣기 거북한 이런 표현들인데, 이게 전 세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가 이 번역하는 이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카데미 상의 이 대미를 장식하는 최고 상이 작품상이에요, 사실. 이 작품상을 받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로서는 9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카데미상 후보가 됐는데, 그것도 네 개 부분을 휩쓸었다. 가장 중요한 작품상과 감독상. 이 기생충을 연출한 이 봉준호 감독 수상식에서 밝힌 수상 소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른 영화인들을 배려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주관을 밝히는 이 모습이 모두 감동을 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 감독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밝히는 중에 자신이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헐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저 감독, 이 감독의 말을 인용했어요. 지금 이 스코세이지 감독도 지금 아카데미 지금 감독 후보로도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스코세이지 감독을 향해서 경의를 부였어요. 어릴 적 영화 공부할 때에 마음 깊숙이 새긴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이 말이었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저기에 위대한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스코세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는 모습.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러니까 뭐 전부 이 관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기립박수.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말이요, 이 수상 이 표현이 아주 세계 이슈가 되었어. 이야.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이 헐리우드에서는 핵 인사가 돼, 핵 인사. 모든 영화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상황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가진 전문성과 이 수상 소감, 이런 거, 이 또 여유와 감동,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 스피치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약자부 렘넌트들. 아쉬운 게 뭐였냐. 다 좋은데, 전문성 너무 좋은데, 하나가 딱 없다.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 이게 다 사실 다 서론인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다 누해진데,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 딱 관심 가지는 이 현장에서 전문성인데 영성이 없더라는 거죠. 영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 렘넌트는 뭐, 영성과 전문성.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영성과 전문성을 주어서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세 주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스포츠 분야에 전 세계 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EMS 졸업식을 하는데, 이 졸업식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다른 애들 8년 다니, 8년. 8년 다니고 보통 뭐 5년 이상 다니다 보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초등학생들의 말은 영어를 막 완전히 허리우드 영어를, 그 완전히 뭐 원어민 영어를 그렇게 이 더보라 선교사가 막 그 팀들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말이요 그냥 그 예배에서 들어가는데 두 달만 돼도 영어로 주기도 못 외운다니까. 이야 놀랄 정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뭘 말하느냐, 이 애들 보면서 뭘 느끼냐, 이야 글로벌 스타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 이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이래 잘하니까 말이요 어른들은 영어를 싹 다 못하잖아요.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도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면 글로벌 시대에 나가 밖에 나가봐서 영어밖에 없어. 영어 잘하면 무조건 인기죠. 인기 끈단 말이에요.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를 하니까 우리 교회 EMS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거의 다 우리 애들이요. 교사들도 우리 렘넌트가 많아요. 이미 렘넌트가 자라서 EMS 출신이 EMS 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성장되어지는데, 이야, 영어. 내가 다시 학교 간다면 영어부터, 영어, 학과나 가, 영어 학과 그냥 막 영어.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야. 영어 학과 가는 이 영어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애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어, 우리 랩너터들이. 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언젠가 전 세계 언약자고 영성 있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쓸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삶.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말하는 삶.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 당신의 우주를 만물을 다스려 계신다는 것, 이것을 알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걸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3장 말씀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이 대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엔 이 인류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세례요한이에요. 딱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 사역, 예비하는 사역. 여기에 세 가지 영적 정체성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 세례요한 통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라는 영적 정체성이었어요. 선지자.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에 6절 보면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엘리야가 이미 성천했는데 뭐 또 옵니까? 성천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야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겠다. 세례요한은 이런 예언대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선포자여서 설교자. 그래서 세례요한은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티칭과 브리칭은 다릅니다. 티칭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을 칠판에 서면서 가르치는 것을 티칭이라고 그러고 이 브리칭은요 설교예요. 설교. 설교는 그냥 듣거나 말거나 막 욕하거나 말거나 막 외치는 것이 설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어요. 또 성령과 불세례 알곡과 쭉쭉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세례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말씀에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정체성이에요. 선지자, 선포하는 설교자,
그리고 세례하는 자, 이 세 개요. 세례원이 이 땅에 온 와서 해야 될 사역이.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ohn the Prophet 선지자, John the Preacher 설교자, John the Baptist 세례 시행자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소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얻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겠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 표현했어요. 신을 들 신든다 말은 종을 말합니다. 나는 종이 될 자격도 없다.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가 누군지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리라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오고 있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언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내게 맡긴 직분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다 몰려온다고 세례요한 착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당시 무명인이요 세례요한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착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공하고 나서 왜 망하냐? 착각을 해요. 거의 다 착각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떠같이 몰려오면 착각합니다. 어허, 예수도 드디어 내 도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이 자세. 왜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하나님 말씀이 딱 끊어진 시대입니다. 완전히 영적 어두운 시대입니다. 400년 동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어두워 있는 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세례요한은. 실제로 그 사역을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하는 현장에 나타나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 말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죠. 어디 예수님 내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자, 의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의입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죄의 모든 속박에 잡혀있는 인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냐?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우상 숭배하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든 모든 종교적인 노력, 윤리, 도덕, 행위가 아닌 그건 아무 소용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요?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모든 인간의 죄를 책임지시는 것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하겠다. 이게 사역 시작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대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 세례받습니까? 그 말 자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진 인간을 대표한 이러한 지금 대표 원리예요. 지금 죄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죄인은 세례받아야 되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 예수께 인류의 죄를 다 전가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 당시 계실 때 그때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는 모든 그렇게 죄를 전가시켜 희생 제사라 그랬어. 희생제사.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예표입니다. 구약시대는 모든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물을 들고 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야말로 짐승을 들고 와서 바쳐야 합니다. 그 바쳐야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죄 어떻게 옮기느냐?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제사장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모든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갈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죄사함의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 짐승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 짐승의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 이때 제물이 될 짐승은 뭐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 몸에 이상이 있는 병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그런 걸 골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짐승이 흠이 없어야 된다 말은 전혀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범죄한 이 남자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다 남자 후손이요.
여사의 후손으로 오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이 어려우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서요?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모여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단번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온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피 들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선포했어요. 히브리 10장 14절에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피의 복음을 통해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무속 30년 한, 조금 전에 뉴스 나왔죠. 우리 연뉴스에 하면서 이 무속인으로서 귀신을 섬겼던 임철순 이 무속인이 이제 오늘 2부 예배 나온다는 내 복을 받았어. 한번 손들어 봐.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앞에 계세요. 예.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를 이제 무속이라 하지 말고 형제 자매라 불러달라.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예요. 이제부터 무속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로. 그리고 무속인들이 무속 전도 팀들이 무속인들을 많이 전도했는데 의정부까지 갔어요. 매주 가가지고 우리 김선환 장로님 또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무속인 팀이 겁나는 팀들이 있어요. 이 최전방 영적 최전방에 싸우는 팀들이 뒤에 가서 그렇게 이 3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그 귀신 숨겼던 모든 시설을 다 박살내버리고 다 처리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세진의 구원의 교로 작정되어 있는데 무속생을 하니까 행복할 수가 있나? 여호와가 목자 되어 부족하였는데 여호와가 목자니 날마다 부족하지 모자라지. 왜 부자들이 자살합니까? 왜 많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왜 망하냐고요? 세상은 다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무속인 생활에 돌아온 임철순 우리 성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저주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 상관없어. 그래도 귀신이 30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워가지고 가끔 올 거야. 가끔 찾아와요. 또 꿈이 찾아오고 또 잘 괴롭힐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너무 섬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를 부르라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무속인 팀들 비롯해서 우리 현장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 팀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는 삶이다. 아니 무속인 30년 동안 무당생활 했는데도 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깨끗이 씻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이에요, 해방. 죄 없어.
어제까지 무속인데 오늘 예수 믿는 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린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려. 당당하게 내가 기도했어요. 임철순 우리 이제 무속인이 이제 돌아와서 성도가 되는데 저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속인들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다니까 하도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목사가 말이 기도 부탁한데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기도 그 자리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저분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막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 해방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24제자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 처음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면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 예수님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공식화되는 현장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가 들려서 하늘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기뻐한 자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한 자 됩니까? 하나님 의를 이루는 자, 의를 이루는 자가 뭡니까? 예수 생명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 말하는 자입니다. 이웃들에게 노는 입에 말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하나님 의를 이루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일하셨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생활해야 돼. 뭘 하든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야. 기뻐하세요. 어? 여러분은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걸 기뻐하지만 하나님 그런 데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도구를 다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다른 거 아무 하나님 관심 없어. 특별히 본문 1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세례 주고 내 세례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같이. 독불장원 그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모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리로 가시 바랍니다. 말씀 듣고 끝내지 말고 말씀 듣고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 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이번 주 말씀 듣고 내가 삶 속에 적용했더니 이렇게 역사하더라. 그 일의 증인되란 말이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처음 했느냐는 얘기. 내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연한 삶을 살아야 돼. 지난주에 남녀 전도회 임원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남녀 전도회 강의하면서
그야말로 원리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원리스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정거장 뭐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그게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전도회는 두 가지 사역을 해야 돼. 두 가지 사역. 꽉 전도회는 모이는 플랫폼으로 확 몰려와. 와서 뭐예요? 복음 치유와 서밋 타임. 복음 치유받고 서밋 되는 시간표. 그런 타임. 이걸 실현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뭐요? 모였으면 또 흩어져야 돼. 흩어지는 플랫폼. 나가서 뭐요? 24제자.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삶.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지역으로. 어디 현장에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삶 미션을 실현해라. 그랬어요. 삶 미션. 삶 미션이 뭐요? 잃어버린 친구 찾기. 잃어버린 친구 찾아라. 각 전도회별로 다 명단 받아. 잃어버린 친구, 실족에 있는 친구, 믿음 없어가지고 낙심 있는 친구, 여러모로 여러 행편으로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친구 찾기. 그 다음 두 번째, 새가족 정착 높이기. 그래서 새가족을 와서, 새가족 왔을 때 정착을 하도록 도와주라. 끝까지. 정착하도록 뿌리 내리도록 재생산까지 그 정착된 우리 무속인이 와서 오늘 변화되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저분이 다른 무속인을 전도할 때까지 도와줘야 돼. 그게 재생산이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했던 이 사람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 데려올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다. 재생산. 그 다음 뭡니까? 1인 1일 교회와 운동해라. 한 사람을 한 사람 교회와 운동하자. 통계 올라왔더라고. 목사님 다 말 안 듣고 다 축복 다 놓치고 10%만 해도 우리 5,000명은 해본 올 연말 되면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90% 들놀이하고 10%만 하십시오. 30%만 막 어마어마하다. 15,000명이 그냥 붙는다. 그럼 내가 설교를 한 10번 하겠지. 설교는요 10번도 더 해요.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찾기. 새가족 정착 높이기. 1인 1 교회와 운동. 이거 이 새 미션을 여러분 각자 전도회 어디 있어요? 전도회. 내가 전도회지. 맞아요? 각자가 이거를 실현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전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전도의 미션이 되지만은 우리 영계 전체 미션,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돼야 돼. 매월 마지막 주가 이제 전도의 모임이에요. 그때는 아무 회의도 없습니다. 어떤 모임도 없습니다. 오직 전도회만 모임이에요. 그 임원들 회장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그 전도회 모여서 한 달 동안 받은 응답 누리면서 한 달 동안 받은 축복 간증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앞으로 한 달 또 다음 달 하나님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서로 포럼하는 잔치의 잔치. 이 전도회장이 중요합니다. 임원들이 중요해요. 회장이 팀이 해가 냄새가 벌써 이게 골마 있으면 골치 아픈 거요.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모든 기관들이 말이 60몇 기관들이 전부 살아서 매월 마지막 주는 다 모여서 함께 보름하면서 이야 하나님 이달에 이렇게 저 형제 저 자매를 통하여 응답하셨고 역사를 이루셨구나. 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구나 간증하면서 도전 받으면서 반면교사가 되면서 서로 힘을 얻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격언에 담긴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꼭 잘 되든 못하든 한 가지를 실패하든 성공하든 한 가지를 경험하면 한 가지 지혜가 생긴다. 영적인 삶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이유 없습니다. 뭘 하도록 할수록. CVDIP, CVDIP 마지막 P가 뭐예요? Practice, 실현입니다. 실현. 말씀을 듣고 실현해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순종입니다. 순종. 실현입니다. 실현.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듣고도 안 해. 다 묻어버려 그냥 땅에다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어 그들 줄 알았느냐. 책망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무조건 실행해 보는 겁니다. 실행해 봐. 3미션. 아멘. 실행해 보세요.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언약적 이 비전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서, 무조건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분이에요. 2020년 예언계 모든 성도를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고 절대 응답을 체험하는 24제자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하는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육학자가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다르다라고 설명하면서 생존과 실존 그랬습니다. 생존과 실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생존이란 주어진 현실에 단순히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식적인 질문 없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생존. 반면에 실존이란 현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삶을 말한다.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실존적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브라질의 많은 농민들이 생존에만 급급해서 실존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이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생존과 실존. 과연 인간이 살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이것에 급급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인가? 이게 짐승 아니냐? 우리 인간은 짐승 아닌데 실존이다, 실존. 짐승이 아니다. 이 생존과 실존을 비교한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히 생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맨날 생존이 생존. 이 기복신앙, 그래. 이거 성경지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들이 하는 신앙이에요.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하고, 행동하고. 그거는 기본적인, 그건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는 그런 구하지도 마라. 하나님 그랬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달라요. 우리는 가난한 시절에 살아 태어났고 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게 메인이요, 메인. 뭐 이 기독교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불교도 이용하고 뭐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한 내가 참 잘 살까? 생존. 이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생존. 백조 천조 보면 뭐 할 건데? 아파트 강 쓰고 아파트 다 가지고 어쩌라면 뭐 할 건데? 천년만년 사냐?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아멘.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아놓고 짐승같이 사느냐고요. 생존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실존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맹목상 그렇지 않 되지 마세요. 듣고 많은 그런 수준 하나님이 여러분 이용당합니까? 하나님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 여러분 헌신합니까?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연계 모든 성도들, 우리는 이런 상황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본질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지요.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물질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 본능 따라 사는 불신자 삶이 아니라 실존적인 삶을 왜 사는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여 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주옵시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로마 16장의 모든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